유한한 우리들에게는 눈에 보여지는 것에 영향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히 장소, 어디를 간다, 여행을 좋아한다, 어디를 가면 마음이 그 장소에 따라 좋아진다, 나는 아니면 부정적으로는 난 거기 가기 싫다, 그냥 마음이 불편하다라는 경우가 많죠. 어디를 가느냐, 그 장소에 따라 우리들의 마음이 바뀌어진다라는 것, 영향을 받는다라는 것, 정말 우리들의 유한한 그 상태를 그대로 드러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을, 내가 만질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것들만을 신뢰할 수 있는, 또 그것에 영향을 받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이스라엘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였었습니다. 그들의 성전, 그것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곳,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이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어서 온전한 성전, 그냥 사람들이 아니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라고 믿는 그러한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존재가,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들과 함께 할 수 있게 되어졌다라는 것. 그래서 이제는 누구든지 그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한 삶을, 영원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부디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때 눈에 보여지는 것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어디에 가느냐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 자신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언제나 어디서나 항상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 그 예수 이름 부름으로 예수 안에 거할 수 있는 축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기도드립니다.